보기엔 멸정한데 연애를 못하느냐? 제가 표현을 좀 너무 서툴다고 해도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냥 좋으니까 연락을 하는데 좀 이제 아끼고 네. 이런 스타일이시구나. 이제 표현을 안 해주니까 표현력이 부족해서 헤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?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. 아, 그분이 표현이 없다. 저는 그 김재환 씨랑 좀 완전 반대. 저는 좀 연락도 엄청 자주 하고. 아. 저는 좀 여자친구한테 올인하는 스타일. 아, 집착. 이게 문제가 되니까. 집착. 올인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? 아, 성현 씨 용 하나만 좀 질문드릴게요. 그럼 만약 지금 한창 사귀었어요. 네네. 여자친구가. 네. 근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밤에 친구들 만나러 갔는데 네. 근데 연락이 안 돼요. 네네. 그럴 때 어떻게 해요? 찾아가야 돼요. 아, 집착! 무도주입니다! 무도주입니다, 여러분! 집착! 무도주입니다, 여러분! 찾아가는 서비스! 질문 이렇게 하겠어요? 자, 아 정말 말려들었어. 찾아가는 게 걱정이 되는 네. 거예요. 왜냐? 위험한 세상 아닙니까? 잠깐 네. 연락이 안 된다. 내가 볼 때는 찾아간다는 거 여성분이 장군이 안 좋아해요. 형 찾아가더만. 형 찾아가더만. 아니 어디 찾아갔었어요? 맞지? 술 먹다가. 같이 정하나 얘가 연락이 안 된다. 그리고 가드만 그랬었지. 두세 달 된 얘기 아니야. 가야지. 말도 안 되는 그 연락이 안 돼. 구원 비어를 살 포함. 저는 뭐라 그래도 좋은데 하여튼 이 얘기를 과연 우리 여성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예, 예.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찾아가서 네. 차에서 시동을 꺼고 네. 가만히 지켜봤습니까? 아니죠. 일단은 연락이 안 된 상황이야. 혼자예요? 야, 왜 그래? 야, 제인이냐? 취조라고 그래. 여자친구가 궁금해서 야, 여자친구 연락 안 돼. 우리 하는 게 무슨 죄야. 빵이랑 우유를 먹으면서. 우리 안 하는 게 이상하지. 계속 지켜봤어. 아니, 이런 눈빛.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요.